액션!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너를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달라! 달라! 다들 복장들이 화려하구만. 지금 심지어 우리 태영이는 지금 수영까지 붙여가지고 어디 연기 들어갔다고. 할아버지랑 저희랑 같이 스쿼시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달라? 잊어달라. 사사하네. 태영 씨는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넌 그게 뭐시오? 넌 뭐요? 일어나서 잊어달라 하였느냐 하지 말고. 잘 어울린다. 무사무율! 와 진짜 저 나뭇가지 들어가 있는 반지 저기 해먹을 발치에 절수도 없이 시켜드리게 싸웁니다. 무사요! 오! 오! 손으로 잡았어. 오. 아, 개미도 못 죽이게 생겼는데, 칼이. 칼도 못 먹어. 칼같이 넣는 데만 30초, 30초. 아, 이제. 웃으면 수염 떨어져. 좀 합시다, 여기서 끝내기. 21년으로 돌아가기 싫소. 잊어달라. 네가 도둑이구나, 잊어달라. 봐봐, 현장, 현장 숙대. 아미반 비서로가 가장 사람들을 찾습니다. 수려한 외모, 헌칠한. 일단 헌칠한 키는 난 아니야, 일단. 그럼 나는 가져간 사람이 아니네. 이거 사또! 헌칠한 키라고 하면 제가 한마디 하겠어. 수려한 외모가 있어. 뭐. 아니 힌트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걸 알면 제가 이러고 있지 않지 아니하겠소. 잠시만. 힌트 아니오. 고맙소. 이건 무엇인가? 이건 무엇이란 말인가? 한 사람은 하나의 역사를 갖는다. 힌트구만. 부탁드려. 가지고만 계셔주시오. 주머니가 없어서 그래. 스카프. 이건 아까 전종국이라는 자의 스카프가 아니란 말이야. 혹시 여기 들어가도 되오리까? 감사. 아니 여기 하나 더. 이건 제육코가 아니더냐. 꽃이 이쁘구나. 누가 봐도 이거는 조화인데 이 조화가 웬 말이냐. 일단 내 가슴에 썩 나오거라.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이 전정국의 힌트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있단 말이야. 황군이라. 옳다면 와보라 하시오. 내가 다 싸그리. 무엇이란 말인가? 힌트를 찾고 있어. 뭐라고? 힌트를 찾고 있어. 힌트는 없어? 스카프는 항상 어디 묶여 있는 것 같은데? 한 발 늦었으면 괜히 날 뻔했어. 뭐 하는가? 이제 우린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 앞에 지금 화공. 앞에 지금 감독님. 화공. 감독님이 숨어 있어. 화공. 나의 선물이요. 아니 이게 뭐? 다 찾아놨지만 화공이라 하니까 내가 이걸 숨길 수 없겠구려. 아니 이럴 수가.
당신 스파이가 아니구만. 감독님이 숨어 있어 저기. 점점 오는구만. 이게 지금 정호석 컬인 것 같지 않아? 이거 지금 난 미카이네. 날 잠시만 수염이 떨어졌구려. 지금 날 갖고 상대를 한번 해보자는 긴가? 그래 오래 좋다. 깎아줄게. 안 돼. 아 그래요? 터치하면 되는 거야? 자 뭐냐 받아 죽겠다. 자 첫 번째는 개인 미션이에요? 개인 미션입니다. 내가 빨리 할 테니까 너 어서 도망가거라. 얼른 도망가거라. 자 도망가거라 빨리 도망가. 첫 번째는 날 믿고 도망가거라. 돌멩이로 도망가 7... 빨리 달려 7층 달려. 자 7층 돌탑 쌓기입니다. 아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인가? 맞습니다. 참 쉽구만. 9, 8, 7. 아 시간도 6, 있는 것인가? 5, 잠시만. 4, 내가 시간은 3,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래. 시간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시간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시간 얘기해 주지 그랬어. 알겠어. 다시 하겠어. 잠시만. 건드리면 10, 10초인 것인가? 15초. 15초? 15초 하겠어. 알았어. 잠시만. 세팅만 이미 해 줬어. 건드리셨어요. 5. 아니. 알았어. 알았어. 다시. 준비. 시작. 5 4 3 성공. 잘 가시게. 감사하구만. 가세 내 팔로 까메라. 큰일 날 뻔했구만. 그래도 좋은 일은 하나 해서 다행일세. 그 꽃두렁 양반 왜 불렀어? 당신 나한테 왜 자꾸 도움 주시는 것이오? 얘들아 미안. 같이 가시오. 혼자는 실수. 어? 지민 양반 저기 꽃이 있어. 아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왜 자꾸 나를 설마 스파이는 거지? 아니겠지? 아니요, 꽃도령이요. 어? 어? 힌트가 힌트다. 있어? 근데 이게 나잖아. 저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당신 얼굴 봤어. 스파이인 거 본인이 스스로 느꼈어. 전 스파이가 아니요. 무슨 소리야? 무조건 스파이죠. 아, 어, 죄송합니다. 이거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저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겠어. 알겠어? 아, 그 힌트가 이게 근데 아니야? 우리가 진영의 힌트 다 뽑고 있는 건데 이거. 형 봤으면 꺼내줘. 오, 아니, 여기 아니잖아. 형 이거 꺼내주시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와! 와! 어! 아무튼 이거 좀 꺼내주시고 이거 좀 주고 가요. 스파이면 어떡해요? 아 스파이 아니에요. 나를 부를 때는 나으리라 해주시게. 알았나? 왜 말을 안 하는 것인가? 뭐라고? 나으리. 좋구나야. 뭐라고? 나으리. 아 돌쇠라고 부르겠네. 돌쇠. 판도나. 판동이. 반동아 이거 좀 부탁드리지. 돌쇠는 이거 좀 부탁드리겠네. 감사하네. 여기 있었구나. 그 꽃 좀 주시오. 네 너를 주려고 내 이 꽃을 좀 모아놨네만. 진심이요? 당신 뭐야 오늘 사람들 나한테 왜 이렇게 다들 친절하오? 근데 내 뭐 묻고 싶은 게 한 가지인데. 당신은 돌쇠야. 그래 이게 무엇인고. 이 혹시 이걸 발견하면은 반동아 이걸 잘 좀 비춰주기. 그러니 이거를 혹시 보면은 나 하나만 좀 챙겨주시오. 아, 잠깐 무사 나보다 신분 높았어? 나 꽃도령이요. 미안한데 난 가을이 있어. 그쪽 한치의 쉴 수 없이 발사. 무사님이 필요한 게 저것입니까? 그렇다. 내 찾다가 보이면은 냉큼 달려가서 드리겠사옵니다. 그래 고맙네. 그래 돌쇠야 판동아 가자. 가자. 어? 왜 내 나으리라고 안 하... 그래 오케이 가자. 아! 컨셉이 컨셉이 아!
헤매 수정을 좀 해야겠는데 면도 좀 하고 올까요? 무슨 일 있으시옵니까? 지금 어디 가는 길이옵니까? 면도 좀 하려 그러네. 아, 자꾸 떨어져서. 제가 면도를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이 면도는 어려운 게 없사옵니다. 젊어지시겠습니까? 젊어지겠네. 아, 테이프가 남아 있어. 아. 면도한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깔끔하네. 이거는 챙겨가셔야 합니다. 잠시만, 근데 이거 힌트를 하려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힌트 한번 보면 돼. 에? 아, 진짜. 능력 교환소네. 어디, 여기가 양반가인가? 농가? 관. 양반가. 그러면 이 여기에 그게 있으니까 어 저기네. 저기네. 틀렸어. 나 볼 때 두 명이야. 두 명이지. 그래야 밸런스가 맞지. 재요 말을 좀 찾았어? 하나, 둘, 셋. 안 찾았어. 말을 비키거라. 수염 밀고 왔네. 아, 좀 못 들은 것 같다.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이해하세요. 한 명 정도는 이런 거 해줘야 재밌으니까. 이거 왜 못 찾아요? 그래. 그렇게 조그만 타고 저 어떻게 못 찾아? 자, 우리 중간 점검을 한번 할 때가 된 거 같소. 자, 여러분. 자, 조선범이 아니면 자기 힌트를 다 갑시다. 사람을 본 사람은 나한테 넘겨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 자, 단서 찬서 없어요? 단서? 단서 없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돌, 물, 나무. 자, 제 생각에 어떤 어두운 지붕 밑에 물, 돌, 나무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 실내는 없으니까. 이거 바로 나, 자, 빨리 액션 까지 말고. 자, 손대, 주머니에서 손대. 자, 그냥 지금 까자. 야, 까봐. 넣어봐요. 야, 자. 관객이 좀 벗어. 주머니 여기 있어. 다 벗어. 주머니. 아, 그래. 아, 다 벗어. 다 벗어. 벗어. 야, 다 벗어. 맞아. 근데 전 진짜 스파이거든요. 이거 제가 들고 올게요. 나 진짜 아니거든? 네가 들고 올게. 아, 형은 진짜 스파이 같아. 아니, 나한테 맡겨줘. 나 진짜 아니거든. 넌 진짜야. 너하고 호석이 형 제가 앉아봐. 일단 흘려. 내가 네 개를 왜 깠어? 나는 일단 앉아가지고. 안 걸리기 위해서. 근데 형 처음에 계속 뭐 얘기를 안 걸리기 위해서. 아 잠깐만 게임인데 너무 화낸다. 야 방송에 못 나간다. 형 나 이러면은 우리... 게임 안 해도 돼요. 난 멤버가 더 소중해요. 뭐 하고 나오겠지. 지금 힌트를 숨기고 있는 스파이 때문에 잠시만 지금. 그러면은 이거 미션을 굳이 뭐냐? 이거 미션을 어 지금 체크를 했어. 너 지금 외우고 있어? 태양 의심스러워. 아 이거 의심스럽다니까 진짜. 아 태양 좀 의심. 지금 이제 신체 한번 싹 보고 아 어떻게 방해할까 생각했지. 자 여러분 내가 매일 마피아니까 이제 나를 그냥 아예 뭐 기적. 근데 그것도 있어. 태영이가 마피아를 너무 자주 하긴 해서 또 얐 수 있어. 어? 이 반전을 깨고. 아니 그리고 시민이어도 마피아 같아. 하나의 종이. 내가 스파이라고 몰릴 수 있는데. 너 반사 찾았다며. 그러니까 아까는. 그니까 아, 형들 거 다 찾았잖아요. 내가 다 나눠줬잖아. 단서 찾았다며. 아 근데 이거 태형이 형이 나한테 거의 다 주긴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스파이는 사실 그걸 내가 안 준 사람 있다고. 잠깐 태형아. 어 일부러? 이건 눈 이거 아니라니까. 아니 잠깐 아니, 게임 멈춰보자. 아니 기다려. 멈춰! 얘들아. 멈춰! 얘들아. 게임 멈춰! 눈빛 멈춰! 얘들아 나 그 뭐. 얘들아. 얘 다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잠깐만 이거 누가 이거 나왔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내 거예요. 야 뭐야 왜 숨겼어. 어 잠깐만 이거 봤는데. 눈 뭐야. 관군 벌칙 면제권! 아, 관군 벌칙 그게 얘 그 특혜예요.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되게 의심스러운 얘기 내가 하나 할까? 제 특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좀 까겠습니다. 한 명을 관군한테 가두는 거예요. 근데 관군 벌칙 어? 면제권이 있어요, 이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니 왜 나는 능력이 왜 미치찾기예요? 그래, 이런 의심은 좋은데 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의미가 그래. 없어요. 관군? 야, 이거 의미는 없네! 제가 관군 벌칙을... 야, 돌쇠야, 가자. 아, 내가 안 되겠다. 어때? 아니, 어때? 도망가나? 돌 때는 뭐야? 도망가나? 이상한 돌쇠 컨셉 잡아서 계속 게임 어그로 끄는 거랄까? 아니,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잖아. 트러트러 거랄까? 계속. 계속 그냥 카메라 장난치고 있는 거야. 옛날에 마피아 여러분 막 그랬잖아. 내 컷 한번 보시죠. 내 컷 한번 보시죠. 나 근데 우리가 못 보잖아. 우리 지금 못 보잖아. 우리가 못 보잖아. 지금 보여달라고. 아까 찾으신 힌트 중에서 뭐가 있었다고 했죠? 돌, 물, 나무. 근데 돌쇠라 그러잖아. 돌쇠라 그러잖아. 어? 돌쇠? 돌쇠? 나무 생각 없나? 돌쇠 뭐야? 물쇠는 없냐? 야, 물쇠? 물쇠랑 야 돌쇠 누구야? 돌쇠 아까 돌쇠분 누구셨어? 물쇠 나무쇠 손 저분 주머니랑 까봐. 그러니까 까봐.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돌쇠야 점점 카메라 내리자. 지붕 밑이 어둡다. 거기 우물 아니에요.
진짜 아미반 비서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퀘스트가 오픈하셨습니다. 어, 그럼 저기 열렸나 보다. 근데 잠깐만, 그러면 이제 자 어떻게 할지를 나눠야 돼. 일단 저기 남겨놓고 단서부터 찾으래. 여기 양반가, 그다음에 관아, 그다음에 저기 남부민가. 관은 제가 할게요. 여기 다 있어서, 그래서 그래, 아니 아니야, 다 같이 가자. 아니 그 팀을 나는 게 나을 거야. 그 팀을 나읍시다. 나랑 호병이랑 남준영이랑 저쪽 가자, 관아. 오케이, 그럼 나오기. 나랑 호병이랑 남준영이랑 저쪽 가자, 관아. 오케이, 그럼 나오기. 아, 중국까지 해가지고 왜 뭐가 늦어? 왜 이 묘학기운 뭐야? 아니 이거? 왜 파이트를 가진 세 명만 딱 팀을 하겠다 하냐? 아니 그럼 이거 나는 이거 지금 생각에... 누구가 이거 하나 지금 들고 있어. 아니야, 믿음의 지표. 태형이 못 죽여서. 아 그래? 추가. 아니 아니 잠시만. 이게 지민이랑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이서 가요. 아 나 좀 지금 가자. 가자. 우리 우리 네 명 간다. 내가 가나 가고 싶은데. 너 관아 갈래? 너 관아에 뭐가 있길래? 관아에 가야 될 이유 말해라. 아니 나 관아에 가야 될 이유. 나 딱 뒤지고 바로 나와서 다시 와서 그런 건데. 아 그래 아, 괜찮아. 내가 할게 가자. 아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자. 너 가. 아니 형 가요. 어,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본데? 아 그래 가자. 어 이거 의심스러워. 지민이 의심스러워. 아, 빨리 가자. 나 그냥 찾을까? 아 나 그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누가 힌트 몇 개 얻었고 누구 어디 있고 이런 건데 좀 이따 쓸까? 낙판에 어, 낙판에 힌트가 중요할 거 아니야. 모여야지. 아 그렇네. 그걸 해야지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들어가서 좀 찾아보자. 처음부터 아, 다시 한번 뒤져보자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나씩 딱 찾으면서 찾다가 바로 하자. 얘기해야 돼. 어 이야기해야 돼. 나 여기로 갈게요. 나 여기 찾아볼게. 쟤 여기 있네. 그러니까 뭐 하는지 저거. 아 볼까 한번 뭐 하는지. 가만히 앉아서 상한 거 가고 있는데. 뭐야 이씨. 잘 왔다잉. 어? 있는데? 아저씨 찾았어? 나 하나 찾았어. 어? 그 뭔데? 이름 궁합. 오오! 아 깜짝이야. 몰랐잖아요. 이름 궁합? 어? 힌트야? 맞아 이게? 응. 확실해? 응. 더 이상 없니? 찾고 있어. 여기 있다고 해서. 찾아봐봐. 오 있네! 어?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뭐야?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주면은 인정할게. 그거를 못 넣겠다? 넌 도둑인 거야.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 바닥에 내려놔봐. 반지도 있네. 어? 왜 손에 이걸 차고 있지? 오케이, 멤버들이 이걸로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 너 아닌 거 확실해? 응, 난 진짜 아니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나는 뭐 할 게 없어. 근데 너 맞지? 나 아니라니까. 어? 나인 것 같아? 다시 줍네? 나한테 넘겨. 싫어 임마. 난 손에 항상 없었어가지고. 우와 고양이다. 고양아. 야 봐봐, 봐 뭐 하고 있나 봐봐. 게임할 생각이 없다니까. 아, 쟤는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물고, 아이고 물려고 해. 아. 어? 아이고 물려고 해. 아이고, 아이고. 봄이야 봄. 어, 그러면 아까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였지. 어. 그 세모 이걸 한 글자로 맞춰보면 호랑이는 봄, 중봄. 중범죄. 중범죄. 장. 아까 태영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름 궁합이라는 책을 발견했어? 발견했거든. 이름 궁합? 어.
그걸 찾은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 얘가. 태영이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아까 이런 걔는 지가 그건 고양이랑 놀고 있어. 지가 그건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헷갈려. 나도 힌트 하나만 주면 안 돼요? 고! 힌트 갖고 계세요 근데? 아,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서 그걸 외우시면 돼요. 그거? 외우라고요? 어, 외워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하셨고요. 너무 안 돼? 물의 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못 듣네. 물의 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못 듣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 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물의 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 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우리 소리가 산을 높이 올라도 우리 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 먼 사람은 보질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하리. 밝은? 밝은 해. 아, 사람 말고?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정답! 힌트, 뭐 어떤 거 물어보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의 풀이 방법을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이름점이라는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뭐 1, 2, 3, 4, 그쵸, 5, 획으로. 네. 네. 도둑의 이름을 여기 적고 이름점을 해보면 매칭이 될 겁니다. 마지막 도둑을 잡을 때 결정적인 힌트가 될 거예요. 뭐야? 우레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먼 사람은 듣질 못하네. 아, 눈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면 다 좋은 게 있습니다. 고! 준아! 준아! 무서운 이마가 겁니다. 어? 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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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부른다. 야, 야, 태영아, 너 일기 잠깐만 주면 안 돼? 따라가. 펜 있어요 혹시? 근데 조선시대 펜을 안 쓰잖아. 잠시만 스마트폰 좀 들고 와달라야겠다. 펜 한 번만요. 미래 도구 펜 한 번만 빌립시다. 아니에요? 좀 정정당당하게 할까요? 위로 갔어. 옆으로 갔어. 하나, 둘. 갔지? 어? 옆으로 갔어. 7. 7이다. 맞죠? 7분에. 7구, 7구라. 친구. 김남준 정호서. 아, 이건 이제 풀이를 해봐야 되나 본데. 7구. 아, 난 진짜 나는 윤기 형이랑 석진이 형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석진이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윤기 형이랑 투구냐. 박치민인가? 두병 힌트 받을 수 있다. 뭐? 두 명. 야, 떨간데 뭐? 어? 야, 사또 있어요? 사또 봤어요? 아, 빨리. 어디야? 여긴가? 여기다. 진짜.
여기죠? 여기 아닌가? 주막이잖아. 야, 어차피 그거 한 번에 능력 못해, 교환. 나 돼! 야, 야, 또 떨갔어! 그만 좀 흘리고, 나 떨갔다니까? 아니, 게임을 할 생각들이 없어, 생각도 그렇고. 쟤 그냥 범죄자 하자요. 난 내가 뭔가를 해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그냥 사또 찾는 거밖에 안 했다, 형 찾는 걸. 아... 야! 아니, 잠깐만, 뭐 어떤 거가 키고 어떤 거가... 딱 세 개의 힌트만 해석을 해드릴게요. 69, 93, 41이 뭐예요? 왜 웃어? 안개 등에 뭐 있나 봤어. 미안하다, 잠깐이나마 의심했다. 아, 얘 왜 웃지? 꼭꼭꼭꼭꼭요! 꼭꼭꼭꼭꼭꼭요! 꼭꼭. 야, 지민아. 지민아, 야. 야, 야 지민아. 뭔가 야, 내가 아까 하는 법을 봤어. 줘봐. 줘봐, 내가 아까 하는 법을 봤어. 나와봐, 세영아, 나와봐. 내가 아까 하는 법을 봤어. 너 스파이냐, 그러면서? 그렇지. 탁탁 때리더라고. 됐어? 좋아, 이제 해볼게요. 형. 이 거꾸로 하는 거 맞아요?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아, 잠깐만, 왜 깨졌냐? 아닌가? 어? 아까 깨진 거 같은데, 그때. 그치? 잠시만. 쓰자. 부러졌어. 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러진 거 같은데? 그쵸. 어. 야, 부러지면 감독님 어떻게 해? 이쪽 맞는데. 감독님 어떻게 나와? 이쪽 맞아. 이쪽 맞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진짜 부러졌는데? 야, 감독님. 아, 이거 웃을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야, 진영이 치라서 스파이지. 진영이 치라서 부러진 거 같아. 와, 이거 겁나 세게 했나 보다, 이 형. 와, 아니, 나 그냥 이렇게 쳤는데? 형, 형이 아니라 내가 잘, 내가 부러뜨린 거 같아. 뭐가 있어? 모르겠어요. 감독님, 저희가 죄송합니다. 감독님 통해가지고 얻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감독님 등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저희는 일을 하러 일단 갈게요. 여기서 조금만 쉬고 계세요. 등 뒤에 다음 찾아봐 주세요. 도대체 뭐가 있나요? 아니! 감독님 갇힌 거예요, 지금? 한번 돌려볼까요? 사람을? 감독님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나 진짜 감독님 어떡하지? 나 진짜 너무 죄송하다. 아니갑니다. 와, 찾았습니다. 비석이 나왔습니다. 야,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컷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감독님, 그 비석만 먼저 주세요. 아, 제가 다른 거 안 할게요. 그 비석만 먼저 주세요. 감독님 협상해야지. 야, 감독님. 줄 테니까 여러분. 제가 살려드릴게요. 진짜 열어드릴 테니까 일단 비석만 먼저주세요. 감독님. 대한민국 최고 구조팀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이거 내일까지 안 열리면 이거 무너뜨리고 새로 하나 지어드릴게요. 에? 내일까지 안 열리면 이거 무너뜨리고 새로 하나 지어드릴게요. 에? 아, 오늘까지죠. 오늘 빨리 해결하고 저희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시고 다시 감독님. 지어드릴게요. 와, 와, 됐다. 와, 얻었다. 감독님 진짜 와. 감사합니다. 와. 자, 여러분. 두세 명일 수도 있어요. 백이민족이 무슨 짓인지 아십니까? 흰 옷을 입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전 현실 세계에서 이 세계로 왔으니까요. 아, 원래 그게 그래요. 자, 그럼 저는 왕이 될 사람을 봐야 되는데. 난 솔직히 여러분, 슈가랑 진영 의심. 여러분, 마피아를 찾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걸로 찾으면 돼요, 궁합으로. 근데 너 할 줄 모르는 거야. 아니요. 했대. 이름 숫자 두 글자는 찾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숫자로 그냥 배열해보면 돼요. 해보세요,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있어요. 오. 자, 잠시만. 잠깐만, 저 되게 할게요. 저부터 돌아가시죠. 여기에 딱 제 생각엔 무사, 태영이. 두 명, 무사. 아마 무사나 화공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태영이, 그리고 태영이는 사실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니까. 태영이가 저걸 찾아주긴 했지만 사실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지. 아, 그런 지령을 받은 건가? 그런 하다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오늘 잘 행동 안 한 걸 보면은 태영이, 그리고 백의민족 윤기. 중의적인 느낌의 힌트도 섞어 있었는데 하필 백의민족이 가장 중의적인 느낌의 힌트를 찾으신 거예요. 완전 일단 일단 태영이. 태영이는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어. 아무리 말해. 태영이 이거 정리하고 있으니까 저 이야기할게요. 그래. 일단 그래서 자. 저 제가 꼽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태영이 아닌 정국인데 맞아 둘이 진짜 깔려. 나 태영이 되게 가까워졌어. 난 열심히 했어 나도. 너 열심히 고양이랑 놀고 혼자 연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김태형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명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땡, 아 땡, 나도 땡, 근데 이 세 명이 유료 태형이가 지금 이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몇 년 살았는데 나를 몰라요?
알아서 널 뽑는 거야. 알아서 널 뽑는 거야. 알아서. 너무 알아서. 너무 알아서. 자, 동시에 얘기하고 계세요. 윤기 형. 태영이 형. 자, 이제 우리 태영이. 태영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름? 아, 나 모르겠다. 누가 좀 해주세요. 할 줄 안 나와, 나 할 줄 몰라. 아, 했는데 안 나오네. 나? 나 왜 안 나오냐. 자, 그래서 우리, 너한테 우리 무사 씨가 생각하는 바이는 누구? 최후 변론. 나는 이 두 명입니다. 아, 둘이요? 네. 아, 둘이. 넷은 아니고 두 번째 세 명이에요. 예, 본인까지 포함해서 이제. 아, 난 모르겠어요. 난 세 명도 잘 모르겠고. 본인은 신을 하시네. 나 말 안 해. 알았어.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자, 이야기하시죠. 나 일단 이 두 명이고, 난 나머지 한 명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본인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고 하잖아요? 어, 그러면 잘 걸려들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래요. 자, 투표하시죠. 하나, 둘, 셋! 잠깐. 그러면 스파이를... 일단 형한테 할 거예요. 아, 오케이. 아, 뭐 자기는 스파이도 아니다. 야, 잠깐. 몸이 세 명이라면 난 딱 찾았어요. 뭐요? 나는 석신형 남준형. 난 너랑 대유비야. 100% 태영이가 저런 얘기 하는. 아, 근데 오케이. 쟤는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니까. 아, 저런 행동. 여섯 분 중에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네 명 틀리셔서 아미반 비석을 잡아주십시오. 아, 나 진짜라니까 진짜. 아, 근데 저 여러분 저는 네. 저는 확신하시죠? 이거는 솔직히. 야. 지미야, 슈가 형 말로는 너 앉으란 뜻이야. 일단 앉아. 아니, 기다려봐. 뭐 얘는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얘가 정점이야. 아, 이 둘이야. 내가 이 게임의 정점이라고요. 왕이야, 왕. 진짜 이런 마피아 게임은 태영이는 진짜 힘들다. 최대 변수. 나중에 말을 가린다. 왜 내가 들어가 있어.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그건 몇 년 전에 나고.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어디 사람들은. 태영이냐?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아씨 갑자기 태영이? 아니야. 종국이 들어와. 아, 모르겠다. 자, 가! 이제. 자, 손 모아! 아, 지금 태형이 웃는 거 봤는데. 아, 그 태형인가? 태형이면 진짜 다 먹다. 너 진짜 끝나고. 잠깐만. 진짜. 아, 나 얘 지금 뭔가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이제 거의 다 됐다, 이거. 계속! 지금 딱 이거야. 욕금해서 이거 잡고 싶어 하는 거냐. 내 진짜 지영 아니야? 아, 나밖에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야, 태형아, 너냐? 아니, 나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에이, 자, 솔직히. 와, 진짜 여기 연기하는 애들 진짜 앞으로는 팀 만들지 마세요. 연기 너무 잘해요. 아, 형, 나 힘들어. 진짜 아니야, 진짜로. 리얼. 늘었다, 너? 아니, 아니니까. 나 티가 나, 원래. 얘 좀 늘었어. 야, 아니, 얘인가? 아니야, 얘는. 아니, 진짜 높은 사람. 가자. 얘는 정말 가자. 있어. 아, 가자. 또. 왜? 아, 가자. 또! 왜? 아니 왜? 야, 얘가 가까이 오면 코가 자꾸 벌렁거려. 아니 별거 끝나 집에 가잖아. 알았어 곤장 맞고 가자 그냥. 아 지금 곤장 맞고. 아 지금 왜? 야 이거 꼬리 봐. 이거 틀리면 이거 문장은 틀린 사람만 맞는 거예요? 스파이가 아닌 사람들이 다 맞으셔야지. 어 진짜요? 네. 어 지금 스파인가 보다. 진심으로 형이... 얘기할게요. 근데 빼요. 형도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나 진짜 빼요. 얘 때문에 나까지 맞게 생겼어요. 얘 때문에 나까지 맞게 생겼어요. 진짜 아니라니까? 방금 전까지 열정이 없었는데 공장 때문에 생긴 거야 혹시? 어 생겼어요. 얘 빼요. 진짜 아니라니까? 나 진짜 어폐 안 해.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저게 연기라고! 아니 잠깐만요! 나 진짜 여기에서 틀린 사람들만 맞는 줄 알았거든요? 마피아 아닌 사람도 맞는다, 다 맞는데요. 너 왜 오늘 열심히 안 했어? 열심히 안 했는 게 아니라 내가 찾은 것들이 다 멤버들 거 찾은 거예요. 어렵다. 아니 나 진짜 아무리 진지하려고 해도 아니 잠시만 나 멤버들 나 진짜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멤버들 거밖에 안 찾아요. 멀리서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고향이랑 같이 멀리서 그냥... 윤경아 뭐 계속 너만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뭐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야 너 진짜 이거 연기만 진짜 대박인 거야. 아야 진짜로 타이밍 나 진짜 들었다고? 근데 있잖아 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뭘 나 비석 아니 잠시만 비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지? 여러분 돌쇠야 근데 잠시만 돌쇠 나와봐. 야 우리 오늘 일 안 했니? 우리 열심히 했잖아. 어딨지? 야 태영이 가자. 나 그냥 갑자기 느낌 태영이 왔어. 난 진영 왔는데. 아 진영 하자. 아니 대체 내가 아니라는 이유가 대체 뭐야?
나 형이 나를 의심할 때부터 짜증났어. 아니 높은 사람하고 일한 데잖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추론을 쭉 들어봤을 때 틀린 추론은 하나도 없었어요. 봐봐,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겠어. 너 낯가린다고. 난 열심히 했어요. 태영아, 이제 근데 나름대로.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나 아니라고. 너 집에 가기 싫어? 나 아니라고. 너 아니야? 나 갈게. 나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아, 근데 너는 자꾸 왜 미간이 멀어져? 너 자, 이거 멀어져 자꾸. 이렇게. 왜, 왜, 왜? 코 올라오고 미간 멀어지고 딱 거짓말 할 때. 야, 태영이 형, 태영이 형. 야, 쉬자, 자, 쉬자. 야, 우리 맞지 말자. 아니, 맞지 말자. 자, 이거. 연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둘다 아니야, 아니야. 야, 야 뭔가 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차라리 할 정국이를 하는데 아니 이때까지 말할 게 없어서 그냥 있다가 감독님이 그 맞는 거 얘기해서 이때다 싶어서 얘기한 거라 이거 아니 봐봐 이 둘 그냥 아웃시키고 그냥 진영을 아니 봐봐 좋아 그래 아니 얘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한 게 나예요 왜 내 마음을 화살을 치르냐고 근데 난 뭐가 제일 기분 나쁜지 알아요? 진영 선택했을 때 다 끝났는데 진영이 이거 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럼 다른 사람으로 가 그럼 나를 가야 된다니까? 너 아니라 저 앉아있으라니까 아, 아? 정근 아닌 것 같아 정근 아 진짜 너 미가 그래. 아직도 안 들어왔어 후회한다 와, 난 진짜. 태영이 오케이 나 태영이랑 태영이 원나 내가 숨겼을 때 기분이 덜 나온 걸로 한 번 더 하네 가자 모르겠다 진짜? 아 진짜 끝이 안 들면 이거 한 번 더 해야 된다 야, 진짜 잘 생각해 왜 나를 야 진짜 한 번 더 해야 된다 잘 생각해 야 너는 아니라니까 자 그래 그 말은 나 참 우리 기성아 2021년으로 돌아가자 내릴게요. 나라니까? 아 이게 몇 분 더 해야 돼? 나라니까. 맞아. 아 잠시만. 왜 자꾸 마피아 짓을 자꾸 하냐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마피아가 아닌데 자꾸 뭔 마피아? 형 마피아예요. 진짜로 형이 마피아 아니잖아? 나 여기 밤 12시에 집에 갈게. 아, 니 솔직히 너무 고양이랑만 놀았어. 뭘 고양이랑만 놀아요? 고양이를 5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 진짜 아니다, 이거. 맞아. 야, 정현아. 끝내자. 진짜 아니다. 아미밤 비석이야 2021년으로 돌아가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일단 도둑이죠, 그쵸? 도둑이죠. 도둑이 형, 100%. 아, 태형아, 가자. 빨리 나가요. 가자. 내가 왜 아, 빨리 나가요. 태형아, 아. 왜? 내가 왜 나가? 왜 낯가려. 나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나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나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왜 도둑이 아니야? 야, 너 진짜 죽는다. 빨리 나가요. 도둑은 두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 나와 있잖아, 이름 궁합에 두 명이라고. 지읒자가 들어가시는 분 빨리 나와주세요. 뭐라고요? 아, 지읒자. 야, 내가 도둑 두 명이에요? 중범죄 왜 세 명이야 근데? 야 정국아 빨리 나와 연기 그만하고 나와 정국아 나와 아니 나한테 나와.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 아니 너라니까 뭔 소리야 아니 진영 빨리 나가요 와, 이름이 진짜 들어가잖아요 나 아니라고 난 야 맞잖아 이 두 명 아 나 아니라니까 아 그러면 우리 잘했네 이겼네 아니야 아직 한 명 못 갔잖아 한 명 안 나왔어 획수가 7, 6, 6이신 분 전정국이야 전정국 전정국 7 아니야 7, 6, 6 아니야 7, 6 766 너잖아. 왜 나예요? 왜냐면 너니까. 자. 아니 나한테 얘기 안 해줬잖아요. 아니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얘기 안 해줬어요? 자, 도둑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난 진짜 몰라. 빨리 들어. 왜 나 안 돼요? 아니 도둑을 세 명 알려줬는데 네 이름도 나왔다니까? 왜 나예요? 뭐라니까? 아니 장난치는 거네 아 뭐야? 장난치는 거야 둘이서 놀리는 거야 아 나 아니 그러니까 장난친 거라니까 아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 아 장난치고 도둑이 아니신 분들만 해서 21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퇴근! 다섯 분이 성공 와 진짜 한 명 나 아니라니까 상처받았겠냐 아니 그 많이 있다면서요 아 다행이네요 아,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아,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전 못 돌아갔습니다 태영이는 아쉽지만 저와 함께 남아있어요 야 나 두 명일 줄 몰랐지 네, 몰랐지 진짜 두 명일 줄 몰랐어 진짜로
그럼 뭐 이제 벌칙은 할 건 해야 되니까 뭐 누구부터 하실래요? 네. 자, 세기 어느 정도 원해요? 여기서? 오! 오! 야, 그 정도면 마늘도 빠를 수 있어, 잠깐만. 야, 우리 컴백 못해, 컴백 못해. 생각보다 근데, 근데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아. 나 맞아봤어, 이거. 형, 힘 풀어야 돼요. 때려라! 야, 진짜 좀 세게 때려도 될 것 같은데? 괜찮아, 하나 아파. 세게 때려도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좀 형, 세게 해야 돼, 하나도 안 아파. 난, 좀 세게 해야 돼. 형 열심히 했어요? 그 강도는 나 너보다 진짜,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나보고는 아무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던데? 진짜 내가 말해봤잖아. 내가 말한 거 정도 하면 안 아파. 아, 그래요? 진짜로? 야,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봐. 실력은 알아, 알아, 알아. 엉덩이 조준 잘해야 돼. 빨리 해, 빨리 해. 풀어야 돼요. 야, 태형아, 내가 태형으로 이행시 해줄까? 태. 태형아. 형. 형 할래? 엎드려요. 아, 씨. 재밌었으면 봐줬을 텐데. 재밌었으면 봐줬을 텐데. 하고 주위까지 틀자. 엉덩이 딱. 예, 요즘 맞잖아. 아, 이 맞지, 맞지. 형 혹시 프로가, 프로답게 좀 행동할 거 아니야? 나 되게 아마추어야, 나 진짜. 할게요. 너무 세게 힘으로. 둘, 셋. 후.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자, 자, 앞으로도 앞으로도 고생하네. 계속됩니다. 달려라, 가자. 한국 민속촌과 한복도 많이 사랑해주세요.